자, 지원이 CA13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키가 큰지랑 키 다파는 거 어린 거 누군가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She tall? Is she tall? Is she tall? Is she tall?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She is tall? She is tall.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키가 크다? 그렇죠. 그녀는 키가 크다. She의 뜻은 여자, 그 그녀. 여자. 어떤 네. 여자 한 명을 she라고 할수 있고요. tall의 뜻은 키가 큰. 키 큰. 그럼 무슨 she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키큰 사람. 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녀는 키 크니 아니고 그녀는 키 크다라고 하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다로 만들어 줘야 되겠지. 어떤이란 말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어떠시 앞에 못 써야 된다 했어. 비동사요. 그래서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she 비동사의 종류 m, can is, be are or 중에서 she랑 같이 쓰는 건 뭐야? is. 이즈죠.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크다라고 묻지 않는 표현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다? 그녀는 키가 큽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She is tall이라고 한단 she is 말이죠. tall. 그녀는 키가 큽니다. 여기 있네요. 그녀는 She 키가 is 큽니다. tall. She is tall. 근데 묻고 싶어요. 그녀가 키가 큰지 묻고 싶으니까 여기만 읽어보세요. She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she? Is she? Is she? She is가 묻는 말 같아요. Is she가 묻는 말 같아요. Is she?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크다.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큽니까? Is she tall?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묻지 않는 말인 she is를 묻는 말 is she로 하니까 그녀는 키가 큰지 묻는 말이 된 거네요.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Yes. Is top? She is. 예, 그녀는 키가 큽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예, 그녀는 키가 큽니다. 그럼 여기가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Yes, she is Is top?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Is she top? 이라고 아, 물어봤죠. is to 안 돼. Is she 여기 뭐예요? Is she? is she 입이 혀가 잘안 움직이나요? Is she? is she 여기 뭐 보여요? she is Hey, is she? 라고 물어봤으니까 She is 라고 답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Hey, 그래서 그녀가 키가 큰지 묻고 키가 크다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she tall? Is she tall? 했더니 키가 Yeah. 크니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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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또 해야 돼요. Yes. Yes. Is she? Is 아, 또 물어봐요? Yes. Yes, she is. Oh. Okay. 그녀는 키가 크니? Yes, she is tall. 내말잘 듣고 대답해. 그녀는 키가 크니? Is she is tall? 뭐라고요? She is tall? Is she is tall? Is she tall? Is she is tall이야? Is she tall이야? Is she tall?
헤이, 한번더 해야 되겠다, 그쵸? 그녀가 키가 큰지 묻고 답해봅니다. 네? 물어보라니깐요. 그녀가 키가 큰지 물어보고, 그래. 이시 tall? 이시 tall? 이시 tall? 이시 tall? Yes, she is tall. 헤이, 한번 더. Is she tall? 했더니 Yes, she is tall. 헤이, 그다음 또 물어보겠네요. Is h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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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다 뭐쓸것 같아요? 뭐 쓰기는 이거 쓰겠지.읽어보세요. He is young. 왜 묻는 느낌이 들게 있습니까? 이걸 묻. He is young. He 왜 끝을 올립니까? 묻는 것 같잖아. 묻는 말 아니. He is young. He is young. 이거 무슨 뜻이야? 그는 어리다? 그럼 he는 무슨 뜻이에요? 그. 그 남자는 그는 그가 그가. she하고 he하고 비교해주세요. She, who? She하고 he를 비교해 달라고요. She는 어떤 여자 한 명이고, he는 어떤 남자 남자. 한 명이죠. 어? 그러니까 she의 뜻은 그녀는 그녀가 란 뜻이고, he는 그는 그가 그 남자가 란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는 어립니다. He is young. He is young. He is young. 영의 뜻은 어리.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어떤 어린을 어리다,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앞에 비동사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야 하는데 비동사의 종류는 M is all. 세 가지가 있는데 he랑 같이 쓰는 건 뭐야? Is. she도 마찬가지. she도 she He is, he도 he is. is.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어리다라는 표현은 뭔데? 그는 어리다. He is young. 근데 묻고 싶으니까 여기만 읽어보세요. He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she? Is he? Is he? He is. He is. Is he? Is he?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Is he? 그러니까 그는 어리다는 뭐였는데? 그는 어리다. He is young. 근데 그는 어린이라고 묻고 싶으면 He is. Is he young? Is he young? 이라고 Is he 묻는다. young? 됐습니까? Is he young?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Yes. He is he young. He He is young. is young. Yes, he is. Yes, He's he young. young. Yes, he is Young. young. He's young. He's는 뭐의 줄임말이야? He is. He is young. 은 무슨 뜻이에요? 그는 그는 어리다. 어리다. 어떤 시 앞에 young, 어떤 어린 앞에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그러니까 어린이 어떠니 어떻다. 어떻다.
그리고 he is는 어떻게 줄여 쓸수 있다? His. his로 줄여 쓸수 있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He is. 아니죠. Is she? Is she? Chubby? Chubby? Is she chubby? Chubby? Is she chubby? Chubby? Is it chubby? Is she chubby? Is she chubby? 여기 뭐쓸것 같아요? 밑에다가. She is chubby? She is, 왜 묻는 느낌이 들어요? She is chubby? 왜 묻는 느낌이 들어요? She is chubby. She is chubby. She is chubb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뭐요? She is chubby는 무슨 뜻이냐고. 그녀는 통통하다. 헤이, chubby의 뜻은 그 뭐예요? 통통. 통통이에요? 통통한. 어떤 사람? 통통한 사람. 무슨 시야? 어떤 시? 기분. 오케이, 통통한을 통통하다.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비동사를 붙여요. she랑 같이 쓰는 건 뭐야? is. 오케이, 그러면 너는 통통하니? 그냥 통통하니 말고 너는 통통하니? 너는 통통하니 만들기 힘들어? 그러면 너는 통통하다부터 만들어 봐. 너는 통통하다. 너는 이 요가 뭐 영어로 뭐였지? You? 이거 언제까지 가르쳐줄까? 한번 You. 너는 통통하다. You is You is chubby? chubby. 어디가 틀렸게? You is chubby가 어떻게 너는 통통하다니? is 빼고 are. 나는 You 통통하다. are chubby? 왜 you is chubby 하면 왜안 돼? 왜 you 앞에서는 비동사가 앞에서는 비동사가 달라서요. 그런가? 비동사는 같이 쓰는 애가 다르지 않냐? 네.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you랑 같이 쓰는 건 you am이야, you is야, you are야. You are요. 근데 왜 you is chubby 했어 아까? 몰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통통하다. You are chubby. You are chubby. 왜 묻는 느낌이 들게 말하냐? 넌 통통하다. You are chubby. You are chubby. 그럼 영. 너는 통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chubby? 하면 되겠죠. 너는 통통하니? Are you chubby? Are you chubby?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통통하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Are you chubby? She is, 아니, yes, she is chubby. 되게 이상한 대화 아니야? Are you chubby? 우리말로 너 통통하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yes, she is chubby. 그래, 그녀는 통통해. 너는 통통하냐고 물어봤는데 왜 그녀가 통통하다고 답을 하는 Yes, 거야? you Yes. are chubby. Yes, You. you are chubby. 이것도 되게 이상한 대화야. Are you chubby? 너 통통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너는 통통해. 야, 너 통통하냐? 너 통통해? 그랬더니 그래, 너 통통해. Yes, is am chubby? 이게 이즈로 보이냐? 아니요. E chubby. 아이잖아, 아이.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아이를 몰라, 이놈아. 나는, 내가. 이 뜻이잖아, 아이는. 아이는 말하는 사람 자신. 유는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히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어떤 남자 한 명. 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어떤 여자 한 명. 그래서 얘는 그는 그녀는 이건 너는 나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통통하다. 그녀는 통통하다. 아이 she is chubby 이거? 그렇지. 왜 묻는 느낌이 들겠는데 말해? She is chubby. 오케이. 그냥 통통하니?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통통하다고 답할까? 아니네. No. 너이 이는 뭔데? 이 너. 누구는 통통하지 않단 얘기였어? 아니요, 누구는 그렇지 않답니까? 쉬. 그녀는 통통하지 않다겠지. 그러면 no 그다음 쉬. she Is. no she is chubby? No she is야? No, she is, yeah. 그러면 she is 뒤에 생략된 말은 she is chubby. 그럼 뭐라고 물어봤냐? Is she chubby?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no, she is chubby. No, she i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냥 통통하니? 그랬더니 아니, 그녀는 통통해. 아니라고 그랬다가 통통하다고 그랬다가. 여기다가 아니라고 뭐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이게 뭐야 이거? 에? 어? Not 아니야 not? Not. 어? Not? M으로 보여요. 어? No, she is not chubby 해야 되는 거 아니야? No, is not chubby. Is not chubby? 얘는 왜 아니고 She, no? no, she is not chubby. 해야지 통통하지 않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is not 줄여 쓰는 거 여기 단어 할때 분명히 선생님이 다 해놨는데 is not 줄여 쓰면 뭐래요? 어? is not 줄여 쓰면 뭐래요? Is in isn't isn't is to 얘가 i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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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isn't chubby. 너 이제 너 chubby 에? 다시 읽어봐. 너 she isn't chubby Isn't. isn't No, she isn't chubby. 너 she isn't chubby 그녀는 말랐습니다. She. She. 예. 말은 날씬한 단어 할때 익힘 학습했어 안 했어? 나오디 안 나오디? 그게 누군데? 응? 이거 봐. Thin. thin, th 나왔네. 혀 살짝 물고 z 아니면 쓰겠네. 여기서는 쓰 thin, thin, thin. 아이구야, she is 줄였으면 뭐야? 여기 써있네. is not 줄였으면 뭐야? isn't. 이즈 이게 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야? 이즈 쉬 차비 시첩이 그녀는 통통한가요? 그녀는 이즈 통통한가요? 쉬 차비 그랬더니 아니야 통통하지 않아. 노쉬인 isn't. Is No, she isn't chubby. chubby. 그 다음 chubby의 반대말 그냥 말랐다. she's She's fat. thin. Thin. 자, 그녀가 통통한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No. No.아니, 그녀는 통통하지 않습니다. 통통하지 않다고 이거 또 써줘야 돼. 어? She then. She thin이야. She is thin이야. She is She is 줄였으면 뭐라 그랬어? She is thin. thin. 오케이, 다시 통통한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Is she chubby? Is she chubby? No, she is. She's She is thin. thin. 그녀는 키가 작은가요? She is. She is she. She is야, 이주시야. Is she. 이주시. 스턴? 뭐라고? 스턴? 얘 무슨 소리네? 쉬. 그러면 얘 뭘까? 올트. 얘는 왜 갑자기 소리가 없어져? 쉬 올트.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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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키가 작습니까? Is she short? is she short? 아니요,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키가 커요. No, she instead she's tall.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늙었나요? He old old. old 그는 늙었나요? Is he old? is he old Is he? is He 발음 안 he 됩니까? Is he old? is he old Old. old 아니요, 그는 젊습니다. no he is too His. He is young. 양. 오케이. 지금 오늘 했던 것들은 어떤 시 가지고 전부 다 문장 만들고,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거 했습니다. 여기 네. 나와 있는 거 어떤 시들 다 익혀야 되겠습니다. 습기 시험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